하고 안녕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아이 스튜디오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커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 멀어지고 이렇게 하면 아니, 올라가면 여기 설명하는 안 올라가면 작아진 선생님 커지는 거고 얘기하면 선생님 키우는 거지. 얘기하고 있으면 선생님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아이 스튜디오는 이렇게 설명하면 커지는 거예요. 이 포인터가 움직이면. 그래서 전에 특허난 게 이거잖아. VR AR 클래스, 전자칠판, VR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게 스마트 PD야. 이 PD가 선생님이 애들 보면은 키우는 거고, 선생님이 저 자료 보면은 자료 키워주면 되잖아. 그 이제 방송은 사실은 손석희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뉴스가 있어? 이렇게 하다가. 어깨거리. 잠깐 이게 그 이쪽이 커지는 거지. 어깨거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현지에서 하는 거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커지는. 이거가 쭉 하는 거야. 이게 방송이에요. 얘를 이렇게 딱 넣으면 이게 어디냐? 교실이야. 요 책상을 이렇게 한 거야. 교실에 가니까 선생님이 저기도 봐야 돼. 여기다 준비도 해야 되고, 여기다 뭐든 넣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줌이 나오고, 여긴 선생님이 나오고, 유튜브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키면은 이제 다른 파워포인트 시간은 다른 파워포인트를 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스위치야. 여기다 이걸 넣으면은 지금 이 카메라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여야 되네. 이게 더큐멘터리 카메라지.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장발석이 나오는 거야. 여기를 지금 있는 모든 방송국은 이걸 여기를 풀스크린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바꿔줘요. 이걸로 보이거나, 효과 주면서 이걸로 보이거나, 이런 걸 보이거나. 이게 스위치예요, 지금. 그리고 믹서를 해도 아주 일부밖에 못해. 이 안에 있는 장면에 우리 같이 이런 버추얼 믹싱이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럼 다른 데 있는 모든 방송국, 막 5만 불, 4만 불, 10만 불 스위치하고 방송국 이런 거 있잖아, 버튼들. 그 스위치가 왜 그걸 못하느냐면, 과거에는 말 그대로 스위처 믹서야. 스위처는 옛날에는 비디오 신호리, 신호가 뭐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수님 뭐 TV 뭐 신호 이런 것도 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RGB, YUB 이런 비디오 신호를 보냈어야 됐어요. 그걸 아날로그로 했으니까 호리즌 싱크, 버티컬 싱크를 다 맞춰서 그때 탁탁 스위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보드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회로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 프레임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PC에서 저거를 프레임 그래핑에서 지금은 디지털 픽셀 도메인으로 오면서 이게 프레임이 돼버린 거예요. 이 버티컬 싱크, 호리젼 싱크가 아니라. 그거를 나는 GPU 안에 텍스처로 넣게 한 거예요. 저걸로 스위처를 만든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선생님들 학교 PC에 무슨 어디든지 넣으면 저 프레젠테이션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보는 거 하고 와서 보는 거 하고 이제 보통 여기다 PPT 켜놓고 했잖아. 그거하고 저거 보는 게 어느 게 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더 낫다 안 낫다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걸 넣으려니까 선생님이 높이가 달라.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 나와줘야 이게 좀저이 익스포저가 돼야지 애들한테 그 뭐라 그래 그 하여튼 모티베이션을 준다 말이야. 선생님 얼굴 크게 나와야 돼. 그런데 이놈의 강의실마다 선생님 여기 서요. 그래서 여기다 파워포인트를 켜. 프로젝트 하나야. 여기 프로젝트, 자기들 프로젝트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두개더 다른 것뿐이야.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서 여기 교탁 있잖아. 여기 서서 하면은 이 프로젝터가 안 밝으니까 이 조명을 꺼버려요. 그 순간 선생님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오디오 강의가 돼요. 그걸 촬영하러 카메라가 들어갔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을 뒤에서 강의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뒤에서 강의하는 순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고 이렇게 앞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 눈이 동시 눈 맞춤이 일어나요. 그 특허 써있던 거지 옛날에. 동시 눈 맞춤 강의가 되면서 여기 있는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들이 모두 선생님이 자기한테 프라이빗 레슨을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나는 이 편리한 거, 그냥 여기서 마우스 이것도 뭐 돌리는 거로 다 돼요. 다 되고, 이 버튼으로 다 되고, 이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문화를, 특히 PPT가 많으니까, 이걸 써서 하는 거로 바꾸자 해서 이 장치를 만든 거예요.
물론 이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예. 여기 학생이 나오고 네. 여기에 렌더가 나오고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스위치 하나 이런 거 더 편한 걸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여기에는 이제 스튜디오 디자인을 꼭 넣어야 된다. 지금 버추얼 스튜디오 중에서 스튜디오를 인바디 빌트인 된 게 없어요. 네. 우리는 여기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바꿔. 선생님마다 와서 제일 먼저 스튜디오에 가야죠. 네. 나는 스튜디오를 그냥 이런 그림을 바꾸겠다. 그럼 저런 데서 편안하게 강의하는 거예요. 네. 그림 한 장 바꾸면 되잖아. 네. 이거를 상위 버전으로 가면 자꾸 더 멋있게 하는 게 나와요. 네. 근데 대부분 방송국은 이걸로 충분해. 그냥 이런 데서 강의한다 그러면 되고 그냥 편안하게 이런 데 가서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스튜디오 빌드업을 해서 카메라를 넣잖아. 1카메라 이렇게 하자. 2카메라 이렇게 하자. 이 조정을 카메라맨이 하는 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스튜디오가 있는데 들어가서 카메라맨이 배치를 잡아요. 네. 그 다음에 TD, PD가 앉아가지고 스위칭을 하는 거잖아. 스위칭을 그냥 이 버튼으로 하게끔 하고 스위칭할 때마다 여기 눌러가는 거 자기 강의할 때 보여주고 싶은 거 편하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메뉴판이 이 장치는 이렇게 요 장비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만든 이 스튜디오라는 거는 any PC에 들 수 있다. 물론 약간의 그래픽 카드가 있으면 더 좋고 그걸 넣어서 가게 하고 우리도 월 라이선스 개념으로 가자. 인스톨레이션만 하면 쓸 수 있게. 그 이제 월 우리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는 5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정도의 비디오를 촬영하는데 이건 전부 실시간이잖아. 편집 시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 편만 잘 만들어도 저게 몇 백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서 이제 그 방송에 쓰고 있는 이 자막 부분 여기다 이제 자막을 넣으면 또 자막이 나가는 거죠. 뭐 좀 더 멋있게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자막을 해서 이 약간의 효과 같은 걸 넣으려고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이런 멋있는 효과까지 넣는 것까지 다 되게 돼 있어요. 저게 지금 장비로 얘기하면 몇천만 원짜리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강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얘들이 그 기존에 있는 스위처로 할 수 없는 새로운 문화를 만든 거다. 그리고 이건 디자인드 포 노비스예요. 알 필요가 하나도 오는 사람 마우스만 가져오거나 포인터만 강의실에서 주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이 부분을 뭐를 넣은 거냐면 이제 내가 오늘 그 같이 상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기술들을 다 넣어. 이건 이제 전에 특허 비트닥인데 이 장비 안에는 뭐 복잡한 기능이 들어가 있지. 뭐 프레임 캡처링도 하고 렌더링하고 오디오도 받고 엔코딩도 하고 3D 어쩌고저쩌고가 다 들어가서 이제 다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이런 장비로 해서 이제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기능이 많은데 이거를 현장에 가보니까 이 앞에 모니터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다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돼. 사람 어디다 세우고 모니터는 어디다 놓고 이거에 따라서 방송국이 스튜디오들이 다 오픈이야. 스튜디오는 정의가 안 돼 있더라고. 다들 뭐 앞에다가 그냥 프롬프트 하나 세우고 컨트롤룸에 앉아가지고 막 지어하고 토크백으로 시켜서 자 이거 들어가요 저거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강의나 이런 데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제 이 부분에 이 장치를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만 편하더라 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장비 여기다 놓고 이게 1인이 다 할 수 있게 높낮이가 재야 되고 카메라 위치가 돼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있는 데서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 저게 시원하게 보여야 돼 이렇게. 그러려면 그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사람이 섰을 때 이 눈높이하고 이 각도하고 저기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뭐 높낮이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회의실에는 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줌 들어가고 출력 나오고 스위칭하고 여기에 뭐 다른 거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최소 5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카이스트의 그 이번에 새로 총장님 되신 이 총장님이 우리 장비 여기 가져가서 여기 이제 우리 교수학신원서에 하나 산 거지. 이걸로 강의를 기자 간담회 원격 비대면 저렇게 하시더라고. 신문에 나온 거나 컷한 거야. 나는 이걸로 한평 방송국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모든 데다가 사무실을 저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데스크탑 PC가 아니라 그냥 데스크탑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냥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PC로 되는 거니까. 회의실도 이렇게 스탠드를 만드는 여기도 오디오, 비디오,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이거 다 이것이 안 되면은 저 카메라를 산발이로 트라이포드도 저기다 놓는 순간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눈높이가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되려면 지금처럼 내 눈높이에 카메라. 멀리 있는 사람은 저걸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저런 걸, 이런 거를 뒤에 잡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거를 해놓고 거의 저거 두 달이면 만들 줄 알았는데 거의 1년 걸렸어요. 뭐 별 부품, 뭐 판금 회사 쫓아다니고 뭐 내 방식대로 해주나 다 했는데 이제 벌써 한 열 밑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저걸 안 넣으면 방송국 꾸밀 때 머리가 복잡해. 딱 넣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한 시간 안에 방송국 져주고 와. 이게 집을 미리 져서 가져가는 거지. 어떤 경우든 저 두 가지를 거의 다 풀어줘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어떻게 더 저 장치 패턴트나 신용시장에 걸 낼 것이냐. 저런 디바이스. 뭐 뭐든지 하여튼 내야 되는 거지. 개발해서. 왜냐면 여기에 가면 요거는 자세히 보면 저건 평행이지만 저 각도가 꺾어져 있어요. 이 각도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 여기가 눈높이 되면 공간이 안 나오잖아. 저기다 두 개, 세 개가 들어가야 돼. 이거 어떨 땐 저기에 세 개 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앞에 세 개가 있고 밑에 세 개가 있고 더 밑에 두 개를 넣어야 돼. 제어 세팅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대를 어떻게 한 PC에서 되느냐. VGA 카드를 두세 개 들어가야 되고 복잡한 거야. 그걸 다 이제 내가 필요한 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또 하나의 퀘스천이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해서 뭐 여기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높낮이 책상, 마이크, 뭐 스피커, 이동식 바퀴, 이것도 이 높이가 제일 내려갔을 때 60 정도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가 안 나와. 그렇다 의자를 높이면 되는데 의자 놓으면 다리가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게 60 되려면은 우리가 저걸 내가 그 뭐 모터 스크루에서 올리고 이거 다 할 수가 없잖아. 있는 거 사다가 뜯어서 넣어야 되잖아. 이게 70까지밖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별 여러 가지를 해서 저 바닥을 전부 뜯어내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높이, 바퀴가 들어가면서 높이 하려고. 그 강도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들하고 교실에, 선생님 회의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방. 학생들은 테레비 켜놓고 혼자 일할 때 여기서 이 방식으로 아이 데스크나 아이 그 스탠드를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강의실에 들고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강의실. 그럼 여기에 이런 거 포터블로 해야 돼. 트랜스포터블을 또 만든 거예요. 모니터 두 개 가져가고 탁 세우면 되게끔. 그래서 이제 이 교실을 이렇게 바꿔서 가려고 하니까, 아, 교실에는 스크린이 커야 되는데, 이 벽이 다 놀잖아. 벽에다가 디지털 파사드로 들어가자. 프로젝터를 6개, 10대 집어넣자. 그래서 거기 앉으면 스탠퍼드 저쪽에 나오고, MIT 저쪽에 나오고, 다 학생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자. 교실을 극장으로 해서, 이제 이런 방식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교실에다가 벽에다가 프로젝터를 마음대로 달게. 그리고 선생님 강의, 학생들 강의 마음대로 넣을 수 있게끔 하는 이 스크린 제어기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뭐 워치아웃이라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너무 불편해, 쓰기가. 이거는 designed for professional operator. 우리는 저거를 designed for novice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저 기능이 많아져야 돼. 뭐 요것만 딱, 보통 뭐 스크린 하나 멋있게 하나요, 그거 써. 우리는 막 바뀌어야 돼. 여기다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야 되니까 안 되겠어. 저것도 개념은 2004년도인가 5년도에 특허를 내가 정보과제 일부 받아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를 못하고 있대. 이번에 이제 낸 거지. 그 지금 김해 어느 초등학교에 저 설치했어요. 교실에 가면 선생님 뒤에 서고 쭉 벽에 다른, 1학년 일반 교실 갈 때 2반, 3반, 4반, 5반이 다 나오는 거지. 그 2반, 3반, 4반은 그 각방에 선생님이 그냥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돼. 한 선생님 돌아가면서 강의하면 돼. 왜냐면 저 스크린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걸 미래 교실로 완전 표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표준을 만들고 어떻게 특허를 내야 되느냐. 이 미래 교실, 뭐 미래라고 꼭 정의할 건 없지만 스마트폰으로 교실 한 건 지난번 특허 같은 건데, 교실에 온 학생들이 그런 버추얼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스크린을 해야 되겠느냐.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또 이제 실제 만들어서 수업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이 아이스튜디오만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공간까지 다 인테리어 이제 앞으로 그냥 프로젝터로 다 하자. 그렇게 뭐 LED나 그런 걸 하자는 거고, 교실도 이렇게 넣은 거고. 이제 강당에 또 가보니까 강당에 맨 첫 문제가 있어. 그래서 강당에 LED가 요새 싸졌잖아요. 뭐 프로젝터 가게는 LED 가게는 큰 차이가 없어요. LED 여러 대 쫙 달아가지고 하자. 거기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해서 이거를 그 우리 이제 그 iStudio와 이 컨트롤러, 비디오 월 컨트롤러라는 거 만들어서 프로젝터를 쭉 연결하든 이걸 하는 거예요. 프로젝터는 아무래도
좀 은은하고 화질이 있지. 조명을 좀 낮추고 하는데 프로젝터가 낫고. 대낮같이 할 때 LED로 가는 게 낫고. 근데 그 가격들이 지금은 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 장면이 이제 여기 뭐 좀 크게 이렇게 넣어서 이거 돌리게. 3D 엔진이니까 돌리는 거지, 이렇게. 이게 지금 애트리의 이제 원장님이 우리가 이거 개발할 동안 애트리랑 계속 오랫동안 했잖아요. 많은 게 그쪽 들어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스마트 강당. 지금 저기 오신 분이 지금 100명 이하로 제약하라는 거예요. 요번 이제 저게 이번 45주년 기념인가 기념식이에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요즘 2,500명의 직원한테 현장을 중계하고 다섯 개 지역에 있는 애트리 사무실들은 같이 회의에 참석하게 해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프롬터, 여기다가는 지금 이런 방식 합성, 이 스크린에 파워포인트, 여기 현장 사람들, 여기는 원격지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한 원격지 사람들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걸 해서 우리 좀 최상위 버전을 가져가서 한 거죠. 한 명이 오퍼레이트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거기서 뭐 벌써 하나 샀어요. 사서 이제 본인들이 많이 할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니까. 이 PD, TD 없이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 이 장 여기 나오는 이 화면이 광주에도 나가고 부산에도 다 나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질문하고 대답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2,500명한테 나간 거예요.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온 사람이 저걸 봤잖아. 밖에 핸드폰으로 저걸 보는 거예요. 단지 화상에 참여한 사람은 옆에 스크린에 여러 명의 참여자가 같이 보일 뿐이야. 이걸로 강당을 표준화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스크린 구성과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되느냐. 전에 넣은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격지 참여자가 여기 화면에 나온 거고 중계 VR 화면에 여기 난 거고 여기 식순 프롬터 이런 게 앞에 있는 거고 출력을 해서 이게 유튜브나 일로 방송이 나가고 여기 프롬터 보이고 다양한 장면이 나오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완벽한 원격 강당이 되더라. 강당은 앞으로 열려야 된다. 오픈 강당을 하려면 이 방식을 쓰면 된다. 뭐 이게 뭐 최상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방식은 내가 볼 때 문제 있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지금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쉽게 편집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방송국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쪽에서 지금 이 스튜디오 지금 이제 이 스튜디오를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ISO 200이란 가장 간단한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넣었는데 어쨌든 우리 그 이제 장 변리사님께서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빨리 특허나 PCT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효과적으로 이제 하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바쁘신데 내가 오라고 해서 미안한데 네, 아무튼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